반갑습니다. 김쨈입니다. 이번엔 그냥 오픈기입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이 도착했어요. 이거는 저번주 금요일, 토요일날 도착했고, 이거는 저번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도착했어요. 이게 취미생활이니까 유튜브가 개봉기를 진짜 열어보고 싶은데 안 열어보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큰거부터 할까? 작은거부터 할까? 큰거부터 합시다. 큰거부터. 제가 촬영 장소가 엄청 좁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로로 있는데 화면은 최대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손은 왼쪽에 있어요. 죄송해요. 조만간에 그 촬영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개봉했습니다. 이거 뭐지? 뭔지 봅시다. 드렐멜 툴, 드렐멜 오리지널 말고, 이거는 이제 드렐멜 그런 이제 소형 공구를 쓸 수 있는 툴인데, 소품들 들어있는 건데 276피스가 들었다는데 엉뚱한 것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요거 하나 샀습니다. 차후에 제가 그 개봉, 지금은 개봉기고 차후에 하나하나 열어볼 거는 또 따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제품은 G840 마우스패드입니다. 장패드. 한국에서는 단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XSPC의 피팅, 그 아크릴관 피팅이죠. 실리콘 그 호수 같은 걸 해보니까 모양이 안 예뻐서 주문할 때 그냥 한번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사봤습니다. 8피스 사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수냉 안에 물이 들어간 램이에요. 램 두 개 들어있어요. 두 개 한 세트로 돼 있고, 뭐 어쨌든 그래요. XA 데이터에서 만들었고 XPG라는 이제 그 튜닝 버전인 거죠. 8기가짜리 X2 두 개 들어있습니다. 요것도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 1200W짜리 시소닉 파워 구매했습니다. 오디 뭐 개봉을 해서 요런 점이 있다 저런 점이 있다 설명은 추후에 드릴 거고요. 요걸 구매하게 된 거는 제가 다른 영상 올린 거에 보시면 제 파워가 750W로 조금 무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영상에 설명을 했다시피 조금 여유있게 가면 좋겠다 해서 또 돈을 또 많이 투자했습니다. 어지간한 파워, 뭐 한 700W 뭐 브론즈나 실버 같은 건 한 3개 살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제가 아마존에서 주문을 할 때마다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번에 질렀어요. 제가 산 금액은 현금으로 한 20만원 정도? 한국에서는 이게 한 27만 몇천원, 28만원 돈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아서스, 에이수스라고 한다고 해야 된다면, 그렇지만 저는 에이수스라고 안 할 겁니다. 아서스라고 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서스였으니까. 아서스 마이크로 ATX Z370 메인보드에 이 버전은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버전인데, 초기에 제가 Z370 CPU를 사면서 메인보드가 뭐 다 품절이었어요. 아서스 제품군의 마이크로 ATX, 이 보드 와이파이 아닌 버전이었는데 전부 품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가바이트를 썼는데, 기가바이트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아서스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질렀습니다. 자, 그렇게 큰 박스는 끝이 났네요. 큰 박스 좀 버리고.
번째 작은 박스 갑시다. 이게 좀 더 먼저 온 건데 왔습니다. 이건 뭐지? 아, 저 이거는 XSPC의 CPU 블럭입니다. CPU 블럭. CPU 블럭인데 뭐 RGB 되고요. RGB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본래는 3만 원짜리 정도인가 짜리 CPU 블럭 그냥 싼만 있었거든요. 아 이게 온도가 CPU 온도가 좀 널뛰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평균은 40도에서 있다가 갑자기 65도 이런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팍팍팍 이런 식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워터 블럭이 2만짜리가 싼 마인가 싶어서 좀 비싼 거 사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EK사의 이거 저기 140mm 싱글 워터 블럭 저 라지에터예요. 추가로 더 달라고요. 이거 안돼. 뭐지 이거? 몰라. 봅시다. 이 회사 건 또 처음 사봤는데 이 회사 게 또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라지에터는 이 회사 걸 사봤는데 육각 이걸 육각으로 좋아? 쓸데없이. 요번에는 좀 더 두꺼운 거예요. 저번에는 그 슬림 사이즈라면 요번에 노멀 사이즈고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워터 부분은 언제 달지 모르겠어요. 아마 메인보드 교체할 때 무조건 하겠죠.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스케줄 상으로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워터 그 회전하는 물이 제대로 통과하고 있는지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런 건데 이거는 저희 서멀테이크에서 만든 거고요. 사봤어요. 이것도 한 2만원? 만 몇천원 정도 했을 거예요. 아, 이것도 피팅입니다. 이것도 피팅이네요. 피팅 쓸데없는 피팅. 그 다음에 이거 재밌는 건데 이것도 피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피팅. 야, 나와. 저래가. 자, 이거 한국에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3만원 정도에 아마존에서 샀어요. 이게 그거였죠. 8086K 예, 인텔 8086K 에디션 버전이요.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게 8700K의 수율 좋은 버전을 이 버전으로 판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거 다음 세대가 나올 때까지는 이거만 계속 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이거는 한국에서 샀어요. 두 개 다. 이거는 또따. 제일 싼 거. 택배비에서 한 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또따. 이거 또따 할마고요. 어차피 한국에서 해서 안 되잖아요. 뭐 어차피 RMA 보내면 또 되긴 되지만. 그래서 제 컨텐츠 중에 뭘 하려냐면, 아무도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뚜따를 ASMR 한번 해보려고요. 이걸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종이 소리부터 시작해서 딱 뚜껑이 따질 때 그 소리를 한번 녹음 해보려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거예요.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그 CPU에 뚜따하기 전에 그 위에 있는 그 방열판 같은 거 있잖아요. 열전도요. 그 패드를 아예 덜어내고 이걸 올려서 메인 칩이 딱 나오는 데를 저 워터블럭이나 공랭 쿨러를 장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고정할 수 있는 모듈이거든요. 한번 사봤는데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쿨러를 가공을 할지 보드를 가공을 쿨러나 보드나 둘 중에 하나를 가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력하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뭐 요번에 아마존에서 온 택배 물건 개봉기를 했어요. 뭐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 뭐 지금 스케줄 상으로 뭐 이거부터 한번 봐 보여달라. 참고로 이 메모리요. 이 메모리는 그 낭만공장 조군한테 먼저 렌탈을 갈 거예요. 제가 개봉을 안할 거예요. 조군의 영상에 보시면 이게 조군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조군한테 렌탈해 주기로 한 거라서 개봉 안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진 않은데 메인보드 조립은 제가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실시간으로 다시 컴퓨터를 조립할 때, 근데 메인보드 조립할 때 메인보드 파워 그다음에 뭐 순행 이런 걸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그 시간을 그냥 아예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나 나 이거 먼저 개봉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달라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그 댓글에 있는 거 보고 그거 먼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 요 영상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